안녕하십니까? 네,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이시고요. 흥미부동산,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좀 가볍게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판이 커졌는데 어려운 얘기들만 하다가 좀 조합원들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성수 1지구에서 발생된 내용이었기도 하고 네. 또 성수 1지구 이슈를 또 하나 가져오도록 하자면 간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떴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슈였구나. 이 고간평 관련해서도 네. 이런 여러분들 실제 투자할 일을 했었을 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전략적인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고간평 시대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즉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간평의 시대 투자자들은 어떻게 감정평가가 높게 뜬다라고 하면 다들 좋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돈 조금 들어간 줄 알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프리미엄이 싸면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분담금이 낮으면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뭔가 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이제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조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근데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서 네. 조금 잘 제가 최대한 축약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성수 1지구가 네. 2024년도 2월 3일자로 총회를 열었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바로 최근 이슈입니다. 그러네요. 일부에서 초고층 얘기를 했었던 것도 네. 여기서 진짜 49층 준 초고층이냐 70층 대의 진짜 초고층이냐 가지고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도 이 총회 때 있어서 이제 설명들을 해드렸었지만 조합원들끼리는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여기서 또 있었습니다. 분담 금액도 고지가 됐어요. 이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원래 정식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로 감정평가 법인 두 곳 이상이 이제 산술평균은 금액으로 맞아요, 통지가 맞아요. 되는 것인데 지금 한 거는 그냥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든 가감평 얘기입니다. 추정, 추상. 네. 네. 추정 분담금이죠. 왜 논란이 됐을까? 높게 떠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금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조합에서 가가호호 이제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통지가 되진 않았었어요. 네네. 대략적으로 지금 클리너 시스템, 지금은 정보 몽땅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조합원들을 인증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본인 거에 대한 개별 내역서들을 미리 열람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뜬 게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아니면 다가구 같은 일반적인 그런 대지가 넓은 애들은 평당 무려 한 7,000선 이 뜬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야, 평당 7천도 뜨는구나 서울 이제. 네. 아. 그리고 다세대 이런 네. 빌라 같은 경우에 더 놀랐습니다. 왜요? 1억 7천 전후로 지금 뜨고 있고요. 1억 7천이요? 네, 간평 금액만. 와. 이제 진짜 놀라는 사항. 네. 아파트는 어떻게 떴나? 네. 아파트는 평당 2억을 넘겼어요. 간평 감에. 야, 이건. 어마어마한데? 성수 1지구에 강병 동양 아파트 있거든요. 알죠, 알죠. 거기가 평가 금액만 20억이 넘어가게 통지가 뜬 거예요. 저희 가족이 성수 1지구 조합원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가구를 들고 있어요. 대지만 40평이 넘어가는 물건인데 저희 평가 금액 얼마 떴나 하고 보니까 32억이 떴더라고요. 친하게 지냅시다. 일단은 이게 네. 좋은 거랑 나쁜 거가 공존하는데 네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일단 이것만 얘기하면 들으면 대박 평가 금액만 네. 그럼 빌라도 평가 금액이 막 10억 넘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10몇 억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우와 하면서 지금 성수가 가격대가 막 뛰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빌라 감정평가 해봤자 뭐 그냥 뭐 4억 네네. 그것도 요즘 잘 떠야 4억이지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빌라 뭐 간평 해봤자 한 1, 2억 뜨고 잘 뜨면 3, 4억인 거고
요즘 막 이제 고관평 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성수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이제 한남유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남이랑 항상 비교하는데 한남상구역도 관평이 많이 높게 떴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한 7억대도 떴었어요. 7억대가 있어요? 어 그럼요. 빌라가 와. 단독이나 다가구, 건물 이런 데는 평가 금액만 10몇억, 20몇억 떴었거든요. 아, 평당이 아니고 아, 전체로. 네. 예, 예. 그냥 액수로. 액수로, 액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와 하면서 생각은 했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당장 드는 생각은 뭘까요? 어우씨, 우리 감정평가 금액만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 보다 보면 매매 금액이 20억 전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감평금액 한 뭐 우리 좀 잘 뜨면 5억, 6억 뜰려나? 그런데 내가 20억에 판다라고 가정하면 프리미엄만 14억이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랑 어 감평금액이 15억이 떴네? 그럼 내가 프리미엄 얼마에 파는 거예요? 5억에 파는 거죠. 느낌이 확 달라지다 보니까 내 물건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자들이 또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렇겠네. 매수자들이 어머 네. 지금 사야 돼 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성수동의 현황입니다. 분위기 좋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우와 하게 되지만 그렇죠. 사실 득실이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오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인 거고 네. 고관평 시대를 말하기 앞서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항들을 빠르게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감정평가 자체에 관련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도 복잡한데 뭐 재개발 감평은 더 복잡하거든요. 은행에서 내가 감평 받아보니까 우리 집 가치는 17억이 떴는데 근데 왜 실제 조합원 감정평가는 5억밖에 안 되냐 이 조합 사기꾼놈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지 마시라고 일단은 제가 한번 감정평가에 대한 원칙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면 우리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대지지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랑은 일단 다르다라는 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물건별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을 찾아보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대상들 보게 되면 토지 등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을 찾아보면 3대 평가 법칙들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등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특히 주택은 거의 99%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게 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하게 되면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냥 말 그대로 실거래가들이 참고하면서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방식들이 쭉쭉 나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 관련해서 조금 공감대가 실제 평가랑은 좀 결여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게 바로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따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대지면적 볼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 연면적도 볼 것이고 연식 확인할 거고 이게 벽돌조냐 뭐 기와조냐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조냐 당연히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평가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0이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거의 이제 건물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감정평가 뭐 한 7억 떴어요 라고 해도 이 땅값이 대부분이지 아마 6억 9천 정도 하지 않을까 아, 6억 9천은 너무 극단적인데 건물 가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뜹니다. 건물이 뭐 이게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가 많이 떴다 하더라도 한번 네. 보세요. 네네. 실제로 감정평가 산출 내역서 쭉 보게 되면 땅에 대한 게 얼마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게 얼마 나오는데 건물이 몇 억씩 뜨는 경우들은 네. 못 봤습니다. 아니 그니까 낡았으니까 재고발하는 건데 그쵸 뜰 수가 없죠 당연히 사실적으로 예.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건물이 아니야 예. 노후 불량 건축물도 미칠 그러니까 때 그것들이 재건축하는 건데 재개발 지역에서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이 건물은 막 쓰러져 가잖아요. 그쵸. 그 빨간 벽돌들 뭐 막 여기서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뭐 지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천만 원도 안 되고 몇백만 원 되고 그럽니다. 가면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 건물이 있는데 되지? 박스 지붕 이미 한 반쯤 무너져 있고 그런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안 하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식이라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지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평을 뜰 때 이게 또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첨예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가 평당가가 어마어마하게 뜨잖아요. 아까 성수 얘기했을 때 우와 아파트 2억 뭐 이러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대지 평당 비율을 100이라고 봤었을 때 빌라를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한 7, 80% 정도를 봅니다. 네. 단독주택은 그럼 몇이 뜨냐? 한 50% 정도에서 뜨고요. 뭐 도로 부지 이런 거 있죠. 많죠. 예.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대 3분의 1 이렇게 평가가 뜹니다. 30% 선으로. 아. 똑같은 대지 면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유형에 따라서 평가 가치가 사실 달라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막 혈압 올라옵니다. 아니 나는 단독주택 가지고 있고 아니면 타워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서 난 대지를 40평을 내는데 평가 이거 너무 싸다. 예.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뭐 꼬마 빌딩 이런 애들이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뜨는 게 일단 대지 면적이 그냥 숫자가 다릅니다. 저건 그냥 찐 숫자잖아 그냥. 네. 대지가 그냥 40평, 네. 높은 거는 뭐 50평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성수 같은 경우는 가감평액이 평당 7천 얘기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지고 있던 것도 막 32억 평가 뜨고 누구는 뭐 40억 평가 뜨고 이러는 건 거죠. 일단은 액면 숫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고 제가 동일 대지 면적 대비라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아파트 대지 면적 보게 되면 뭐 10평, 12평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34평 해봤자 12평이죠. 그렇죠. 예. 뭐 빌라는 대지 10평이면 높은 거예요. 빌라 10평짜리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보통은 10, 8평 전후합니다. 예, 예. 6평짜리 빌라도 있고 맞아요, 뭐 이거 맞아요, 예. 뭐 대지 10평 가까워지면 오 좋네. 대형 빌라예요. 대형 빌라. 10평 넘어가면. 근데 단독은 애초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평당이라고 보니까 아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거 뭐 아파트랑 똑같이 아파트 막 평당 2억 넘게 떴어야 했는데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간평이 그럼 80억이라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게 어렵다. 솔직히 단독이나 다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손해보는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일단은 액수로 뭐 따지면 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도로부지는 애초에 뭐 평가 자체가 좀 많이 애초에 평가 원칙 자체가 싸게 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해가 또 있는 것 중 하나가 네네, 뭔가요? 평가를 할 때 아, 왜 우리 이렇게 시세가 낮게 떠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봐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감정평가 하려 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자체는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났어. 2017년도에 났어. 그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은 막 시세가 막 높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랑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감정평가 하려 했었을 때 유사매매 사례가격으로 간다 했었을 때 비교 사례법으로 한다며 그렇죠. 실거래가가 얼만데? 라고 해도 일단은 지금 실거래가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고시 기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있고요. 유사매매 사례가격도 사례가격이지만 공시가격 을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오해하는 게 공동주택 가격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막 부동산이 아 여기가 뭐 공동주택 가격도 뭐 한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5배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공동주택 가격 얘기하면 혈압 올라가요. 공동주택 가격은 그거 구청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게 공동주택 가격. 말 그대로 그냥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실제 감정평가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고정률 계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들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감정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평가 관련된 것도 보게 되면 여기 써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라고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어도 이 대지가 어디냐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들을 보게 되면 대충 봤었을 때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격도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도로에서 붙어있다 하더라도 단독 연립주택지역이랑 아파트 지역이 또 다를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용도가 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용도가 또 다르죠. 여기는 뭐 2종 일반인데 여기는 3종 일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이런 종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는지요. 아니면 설령 뭐 도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막 부촌 지역이야. 애초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 자체가 차원이 달라. 뭐 이런 데들은 또 당연하겠지만 똑같은 대지평당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를 뭐 딱 잘라서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다. 근데 이 정도의 개념은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 감정이랑 이런 재개발 재건축 평가가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비례율 산정을 위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례율이 중요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감정평가 다 높여놓으면 뭐예요?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재개발 재건축도 뭔가 회사처럼 생각해보면 좋아요. 사업이니까. 네. 뭔가의 특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네. 각자 내 지분들을 출자하는 거잖아요. 나는 땅을 뭐 한 40평 출자하고 나는 코딱지만하게 6평 출자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순위 비율들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 목적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내 감정평가가 아무리 높게 떠도 예를 들어 내 평가금이 10억이 떴어요. 우와 했더니 옆에 있는 애는 20억, 30억 떴어.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격차는 더 커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가가 아우 잘 안 뜬 것 같아. 4억이 떴어. 근데 옆집을 보니 얘는 2억이 떴네. 하하하하하 웃으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즉 A주택과 B주택과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명목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를 또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감평 혹은 권리가라는 표현들을 쓸 건데 정확하게는 감정가격이 나오면 여기 비례율 곱한 게 권리가격입니다. 비례율을 통상 100으로 산정을 해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뭐 99.8 이라든가 100.8 이라든가 100.2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00에 준하게 맞추기 때문에 보통 감정가가 권리가다 뭐 동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감정가 권리가 지금은 구별 안 하고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비례율 얘기했었던 거는 우리가 뭐 사업성에서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라는 얘기를 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례율이라는 건 뭐냐, 감정평가 금액이 5억이라 했었을 때 비례율이 높아지면 내 권리가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권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분담금도 더 납부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권리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으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권리가격이 있는데 내가 프리미엄을 1억을 받겠어 라고 하면 매매금이 2억인 거죠. 6억에 파는데 감평을 봤더니 5억이야. 그냥 권리가 5억이라고 보고서 조합에서 평가해주는 가치만 5억이니까 난 프리미엄 1억만 받고 팔게.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아무리 매매금액이 높아도 평가금액도 높으면 사실 프리미엄 자체는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드디어 본론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개요입니다. 개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 네.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린 건데, 고감평의 시대가 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지느냐가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성수 감평이 떴다는 얘기했죠. 정확히 가감평이라서 나중에 본감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평당 가격 뜬 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뜨죠.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에요 정도면? 지금 그렇습니다. 재개발에서 강남 포함해도 강남 포함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파트 평당 2억은 저 강남에서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는 어차피 재개발이 없으니까. 네,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최고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게 빌라 평당 막 1억 7천
아파트 평당 2억 넘게 뜨면 우와 대박이다 막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또 아니란 얘기 해드렸어요. 평가 금액만 높게 뜨면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사업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합의 자산 가치를 높게 해주면 네. 그럼 우리가 분양 수입이랑 이제 종전 종후 자산 가치 비교해서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수입을 얼마를 해줘야 돼? 이제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뭐 막말로 이제 김재경이 이제 조합장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어우 표를 잘 받고 싶어. 네. 평당 2억이 뭐야? 난 3억이 돼줄 수 있어. 그렇죠. 표만 받으면 돼. 이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조합원들의 평당 3억을 쳐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그만큼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사업성은 다른 문제지 또. 감정평가하고는. 즉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네네. 건데 네네. 지금 추정 조합원 분양가랑 추정 일반 분양가가 떴습니다. 네.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22억 3천이 떴습니다. 강남 잠깐만 평당 얼마야? 22억이니까 뭐 한 6천대? 6천, 그렇죠. 6천대네. 7천, 네. 6천. 그아 지금 7천 조금 안 되고. 네. 메이플 자이 가격이네. 그렇죠. 그걸 좋은 분야가로. 메이플 자이 가격이네. 메이플 자이. 네. 빌라 기준으로 평당 네. 1억 7천 정도 뜨는 것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네. 1억 7천이라고 하니까 우와 했는데 아니 대지 10평짜리 빌라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10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7억이 뜨는 거죠. 네. 이게 17억이면 결국 분당 금액과 네. 조합원 간평 금액과의 차이, 정확히 권리 가격의 차이가 분당 금액인데 그럼 분당 금액만 5억이에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뭐라 했죠? 대지 10평짜리 빌라가 많지가 않죠. 네. 보통 막 8평 전후, 막 작은 건 6평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은 분당 금액이 7억, 8억 이 추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긴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인 듣기에는 뭐 이렇게 사업성 높다더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해드리긴 네. 하겠지만 네네. 일단 지금 추산인 거고 네. 지금 추정하는 일반 분양가를 거의 28억으로 잡고 있어요. 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성이란 거예요. 야. 그러면 거꾸로 일반 분양가를 여기서 더 못하면 분당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잘하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깔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간평금액이 높다라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 아니죠. 간평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조합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우리는 분당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저희 가족도 깜짝 놀란 게 네. 감정평가 금액이 32억 떴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우화가 아니에요. 저희 무조건 대형평수 받으려 했는데 그렇죠. 그가 그 평 아니 40평대 추정 조합 분양가가 36억입니다. 그러면 수평 이동해도 돈을 내야 되네. 아 그러면 저희는 네. 아니 대지 지분만 40몇 평을 내면서 분당을 오히려 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 이 더군다나 저희는 건물 다가구니까 1 네. 플러스 1이 되거든요. 1 플러스 1 할 때 40평대 하나 받고 네. 예를 들어서 25평도 받겠다. 네. 이거 원 플러스 원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저거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분담금액이 그러면 뭐지? 얼마지? 17억이 분담금인가? 하면서 이제 예. 물론 그래도 20평대를 나중에 받게 되면 그 가치만 나중에 20몇 억씩 더구나 이 20평대도 뷰가 되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조합 분양가가 높아지면 원 플러스 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조금 받으라는 건가 받지 말라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뭐 평가 금액이 높아지게 됐을 때 이게 뭐 완전 다 땡큐는 아닐 수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삼모사다. 종전에는 대체적으로 감정평가가 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 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해도 조합 분양가도 낮았습니다. 빌라 감평 금액 1억 떠도 예전에는 조합 분양가가 뭐 20평대는 보통 뭐 4억 30평대는 5억 이렇게 떴거든요. 네. 20평대 받으려면 분당금 3억 내고 30평대 받으려면 4억 내면 됐는데 간평 금액이 올랐어요. 한 5억으로 떴다고 칠게요. 근데 조합 분양가도 올랐어. 25평 조합 분양가가 예를 들어 뭐 8억, 9억으로 할까? 9억. 33평 조합 분양가가 예를 들어 10억이야.
분담 금액이 4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가 높아져도 얘도 같이 높아지는 걸 인지해야 된다. 사람들이 간평물이 잘 떴어요 라고 웃을 게 아니라 결국은 분담이 얼마냐 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조합 문의가 높다라고 비판할 것도 없는 거죠. 아까 조삼모사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봤을 때, 예전에도 분담금액 일반적으로 한 4억에서 뭐 낸다라고 했었을 때 조합문자가가 높아져도 나도 근데 분담금이 똑같이 4억 정도 납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삼모사 얘기했던 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했더니 원숭이들이 한평 후려친다 이랬는데 그래? 그래 먼저 해줄게. 그래서 좋아라 했더니 나중에 이제 조합문이 올라가도 분담금액이 높아지는. 그래도 이 원숭이는 사실 좀 경제학적으로 똑똑한 원숭이이긴 합니다. 맞아요. 어차피 똑같이 7개를 받을 거면 먼저 받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이득이긴 한데, 너라도 이자가 더 나오잖아. 아 그럼요. 빨리 받는 게 좋지만 그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이제 분담 금액을 고려했었을 때 결국 조삼모사일 수는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개수가 완전 똑같으면 이거는 아까 시차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그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남상구역 같은 경우도 평가가 되게 잘 떴었어요. 단독 같은 경우는 평당 4천에서 5천 선들이 떴었었고, 다세대 같은 경우도 한 7천 정도 선에서 떴었거든요. 평가 잘 떴다 했더니 한남상구역 조합문의가 당연히 높아지죠. 33평 조합문의가 15억 5천에서 16억. 네. 40평대 받으려면 거의 20억. 참고로 한남상구역은 뭐 성수랑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조합원수 대비해서 낮죠. 여기는 너무 쪼갰어. 맞아요.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결국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비례율 높으면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말장난하기 정말 좋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종전가와 종후가격의 차이가 비례율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사업비용은 사실상 고정가격이잖아요. 공사비용을 낮춰요 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공사비가 높아지는 게 어떻게 따지면 이런 뭐 건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얘를 우리가 건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이제 분자와 분모를 건드리려 했었을 때 비례율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간평 가격을 후려치면 비례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혹은 간평 금액을 높게 하고 조합 문양가를 미친 듯이 높이면 또 역시 비례율이 높아져요. 맞아요. 네. 관리 처분인가 전에 우리 예상 비례율 130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비례율은 아무 의미 없지, 솔직히 뭐. 예, 네. 예. 그냥 숫자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네. 조합에서 조합원들 상대로 사기치면 어떡하지? 그냥 우리 사업성 안 좋은 사업성 좋은 척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비례율이 높아져서 즉 조합의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예상 비율 130 정도로 추산을 했었었다. 네. 그러면 이걸 낮추죠. 어떻게 조합 운영가를 좀 싸게 해주든가 감정평가를 높여주든가 하면서 관리 처분 때 100 전후로 맞춰서 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율 높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제 표가 달라지는 거죠. 사업비용도 사실상 고정가, 조합 운영가도 감정평가 금액도 사실상 고정가비로 보고, 즉 관리 처분 시점에 비를 100으로 삼았었을 때 바뀔 수 있는 변수는 뭐만 남았죠? 일반 분양가죠. 일반 분양가만 남았죠. 예, 일반 분양을 잘하면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일반 분양을 관리 처분 당시에 예상한 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관리 처분도 나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비례율이 몇이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네.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얘기는 애초에 들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담금액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면 권리가격과 조합 분양가의 차이를 봤었을 때 모자른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딱 나온 게 우리가 5억이야. 조합문양가가 8억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3억을 더 납부해야 아파트를 받는 건데
거꾸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우리는 단독, 다가구 들고 있어서 평가금액이 10억이었어. 그렇죠. 오히려 2억이 남잖아요. 2억을 환급받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추가 부담금 했었을 때 조금 자꾸 막 이 추가 부담금 생각하니까 더 내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분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합 운영가랑 감정평가 금액, 즉 권리가격의 차이, 이게 부담금인 거고, 1번으로는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 물건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분담금이 그건데,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됐단 거죠. 즉 네. 비율이 떨어져서 돈 더 내는 걸 추가 부담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걸 혼용해서도 말한다. 권리가격이 2억이에요. 그럼 내가 몇 평형짜리를 신청하냐에 따라서 분담금 더 내는 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큰 평수 받고 싶으면. 그런데 권리가격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빌라 들고 있었어. 좀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 큰 빌라. 나는 단독. 그러면 분담금액이 내든가 없든가 혹은 환급이든가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감정평가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추정 조합 운영가 22억 이게 현실화가 되게 되면 와 분담금액을 막 7억씩 내야 되나 6억씩 내야 되나 생각들을 하죠. 물론 차이점이 나는 게 여기는 애초에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는 네. 하이엔드로 가고 우리가 준초고층이라 말할 정도로 그 너무 초고층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네. 분명 가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대지면적에 따라서도 차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관평 시대가 오게 됐었을 때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의 이해득실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예전에 저관평일 때는 솔직히 단독, 다가구, 꼬마 건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였었어요. 그렇죠. 그거 불만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맨날. 네, 맞아요. 물론 대지평당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절대적인 액수로는 많다 하더라도 빌라가 예를 들어 2억 떴어요. 근데 나는 뭐 5억 떠. 뭐 아니면 뭐 8억 떠. 이게 뭐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감평 금액을 세게 때리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나 평당으로만 비교했을 때 왜 저렇게 많이 해줘?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대지 면적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감평이 뜨게 되면 지금 성수 막 감평가액들 받아보면 20억, 30억, 40억 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빌라는 솔직히 잘 떠야 10몇억. 고감평이 되게 되면 대지면적에 대한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게 옳은 방향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대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딱 내놓는 건 더 많은데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평가금액 그동안 싸게 하고 조합 분양가도 싸게 했을 때보다는 간평 금액을 높게 하고 조합 분양가도 높게 하는 게 일단은 희비가 엇갈리는데,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대지가 넓은 사람들이 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죠. 우는 사람들은 대지가 작은 그렇죠. 사람들이 울 가능성이 높다. 예. 아까 말했던 건물 가치는 사실 몇 천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대지가 핵심인 걸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정규분포표를 한번 보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솔직히 평가 금액을 세게 해줘도 조합 분양가도 높아진다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조합 분양가 엄청 높이고 평가 금액 높여놨는데 분담 금액 8억씩 내세요, 10억씩 내세요 이러면 조합원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의율이 75%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분담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절대 다수는 만족하게끔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딱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의 차이점, 이해득실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전반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뭐 낮게 뜨고 높게 뜨고 했을 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조선모사로. 그래야 총회 통과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거는 극단값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지 면적, 뭐 빌라라고 하면 대지 8평 전후 뭐 이런 데들은 10평이야, 8평이야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여기 적은 사람들, 대지 6평이야 5평이야 0.1 들어가는 사람들, 얘도 나 무허가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감정평가 예를 들어 두 배를 쳐줬다 해요. 뭐 네. 예전에 무허가 건축물 감정평가 500만 원대일게 곱하기 2 손실 써줄게. 너 1000만 원이야. 했는데 조합 운영가는 원래 예상대로 하면 한 6억 대일게 갑자기 10억 떴어. 그러면 나는 앉은 자리에서 분담금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감평 저조합 운영가가 떴을 때는 무허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익률도 좋았었어요. 네. 워낙 초기 투자 금액이 낮으니까 지금은 이제 취득세 규제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무허가만의 매력이 있죠. 취득세도 4.6으로 간다든가 네. 그리고 재산세 안 내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도 포함이 안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허가들 많이 샀는데 지금 감평 금액이 높게 뜨기 시작하니까 무허가가 이 올라가는 분담금을 앉은 자리에 다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게 재산세 부과 기준이 돼요? 재산세는 지금 무허가된 대부분 안 내는 데들이 많지만 그렇죠. 간혹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무허가된 그게 세금 계산할 때 그렇지. 네. 네. 종부세 카운터할 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요. 대지가 어정쩡하게 큰 단독 네. 뭐 대지 뭐 나 작은 단독은 대지도 뭐 한 20평 정도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는데 나는 뭐 한 30평대야 난 40평대야 난 50평이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평가를 잘해주면 평가 금액만 몇십억씩 나오면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람들은 결국 조합원 절대다수가 동의해야 가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기 하진 않는데 내가 약간 좀 빌라는 빌라인데 대지 면적이 좀 작은 빌라다 분담금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아 내가 막 큰 거다라고 하면 더 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즉 고감평이 나오게 되면 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만 양극단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엇갈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네. 평가도 이제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이냐 도로냐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대지면적이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 금액 뜨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다를 수 있다. 단순히 뭐 빌라가 평당 얼마 떴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대지 면적에 따라서 근데 도로는 약간 좀 논외인 게 일반적인 대에 비해서 3분의 1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부지가 입주권 나오려면 90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그럼 이게 평으로 따지면 27평이에요. 결코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막상 평가 뜨는 거 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떠요. 3분의 1로 뜨는 부분들이 있어서인데 근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 도로 부지조차도 고감평 시대로 가게 되면 일단은 분모 자체가 크잖아요. 얘도 전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하다못해 도로 부지도 전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큰 게 무조건 좋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큰 거 좋은 거 알아도 비싸죠. 비싸죠. 우리가 막 성수에 건물 사고 싶다. 나 펜트 가고 싶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매매금이 뭐 40억 이러면 못 가잖아요. 40억 현찰 있는 사람이면 빌딩을 잡겠지. 아 그렇죠. 청담동 같겠지. 청담동.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고 막 매매금이 30억 이러면 일단은 현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분담금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입주권을 받는 게 성수의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단 입주권에 대한 가치가 일단 중요하다. 내 돈에 맞춰서 가는 게 일단 1번인 것이고 두 번째로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감정가격이 작은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실 경기가 그게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이야 이제 분양이 잘 되곤 해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일반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비례율이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 권리 가격이 2억이었어요. 근데 비례율 10%가 떨어지게 되면 1억 8천이 되겠죠. 근데 조합 분양가는 그대로예요. 네. 그럼 우리가 분담 금액이 2억 낼 게 2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뭐 조합 분양가 바꾸고 감평 다시 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이후로는 비례율로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라고 했지 만약에 20%가 하락이 됐다. 그럼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비율이 똑같이 10%씩 떨어졌다 하더라도 감평이 낮아요. 그러면 비율 떨어져도 그럼 권리가가 9천이 되네?
근데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4, 5, 5천이 되네. 나 10억 들고 있는 사람은 9억이 되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담금 더 납부해야 되는 게 달라지겠죠. 비례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감정평가 낮은 사람들, 그럼 더 극단적으로 무허가 되고 있는 사람, 감평금액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칠게요. 비율 10% 떨어져봤자 나 100만 원 분담금 더 내고 끝이에요. 그렇네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평금액이 높아야 좋다, 낮으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감평 시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물건들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빌라 사지 마세요 라고 해도 단독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빌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분양가를 또 성공시키려고 했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분담금액을 고려했었을 때,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면 추가 분담금이죠. 미분양 뜨고 뭐하고 할인분양하고 하게 되면 감평이 낮은 게 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담금액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가, 추가 분담금은 분양가와 권리가의 차이인데 이 권리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서 비례를 곱한 거니까 감평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감평가가 크면 잘 될 때는 더 크게 먹죠. 오히려 비례율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난 더 대박이 나는 거야. 감평이 10억이었는데 비율 10% 올라갔어. 1억을 나는 더 환급받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지금 고감평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즉 제일 핵심은 분담금이고 이 분담금의 상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물건을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추천하시는 분들이 나쁜 말로 장난질을 좀 많이 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두 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은 개념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반평 시대로 갔을 때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갈 수 있는 데들이 있고 갈 수 없는 데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고 속도가 빠른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회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데들은 계속 지지부진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잡는데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역시 김재근 소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이런 유튜브, 이런 고퀄리티 유튜브를 해줄 수 있는 분은 김재근 소장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성이 좋은 곳은 그럼 이제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고감평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무조건 대지 큰 게 좋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대체로 정리해드리자면 고감평 시대에는 대지 면적 큰 게 좋은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잘 조합별로 따져보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 튜브 아니면 투미 TV 잘 구독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미 부동산 TV, 스마트 튜브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또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